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운동 마치고 온 커프 커스모폴 튼페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덥죠. 완전 여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더운 날 운동 후에 땡기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바로 맥주인데요. 막 땀 흘리고 이렇게 힘든 다음에 맥주 한 잔 탁 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코올 자체로만의 칼로리도 엄청 높기 때문에 다이어터들한테 술은 조금 치명적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술 한 번 먹으면 3일치 운동이 날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이어터들 물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 행복하고 여유롭고 건강한 여유어트를 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금요일 밤엔 또 맥주 한 잔 해야 되고 운동 후에도 맥주 한 잔 해야 되고 그냥 맥주 한 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터도 알쓰도 행복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알코올 맥주 맛 음료, 바로 하이트 젤로입니다. 이번에 하이트 제로에서 이제 맛부터 패키지까지 완전 다 올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보시면은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랑 진짜 비슷하죠? 이 하이트 제로가 왜 다이어터들한테 좋냐면요. 네 가지가 없어요. 바로 알코올, 칼로리, 당, 그리고 나트륨이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맥주 맛이 나거든요? 일단 알코올부터 말씀드리면은 무알코올이기 때문에 이후 활동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으면 퇴근 전에 진짜 무조건 한 캔씩 마시고 갔었을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알코올이랑 비알코올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알코올이란 알코올 함유량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요. 비알코올이란 알코올 함유량이 1% 미만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 제로 같은 경우는 무알코올이기 때문에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로리. 칼로리 같은 경우는 얘가 사실 13.8칼로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왜 얘를 제로 칼로리라고 하냐면요. 식약처 기준당 100ml당 4kcal 이하인 제품들은 칼로리 제로 혹은 칼로리 프리라고 언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제로 제품들 보면 알룰로스나 뭐 대체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성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추출물 성분이 많고 대체당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TMI인데 제가 제품을 받은 지 지금 2주 정도 다 돼가거든요? 24캔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딱 6캔 남았어. 저는 술을 못하고 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도 싫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맥주의 청량감과 시원함, 그 맛은 좋아해요. 여튼 소론이 길었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닥살과 맥주, 진정한 혈청의 길 아니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너무 맛있어서 킹 받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십중팔구 다음날에 무조건 영향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무알코올 맥주 맛 음료기 때문에 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맛은 맥주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술 종류가 땡길 때 이런 무알코올 맥주로 가볍게 기분 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유지해오던 그 건강한 패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떠냐면요,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오늘 진짜 하루를 겁나 알차게 보낼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하체한 날이에요. 여튼 하체랑 테니스 조지고 오후엔 영화도 보러 갈 건데요. 이런 코스로 하루를 놀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먹방과 맥주는 빠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맛있는 거랑 함께 먹방을 찍으면서 얘기를 해봐요. 저는 지금 경건하게 하체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루를 더 빡시게 살수록 저녁에 맥주가 더 달콤해지는 법이죠. 그럼 오늘도 근육들을 혹사시켜 볼까요? 자, 여기 함께 합니다. 자, 하나, 둘. 저는 이제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막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두 가지 영화는 꼭 본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의 질주랑 이제 마블 시리즈인데 분노의 질주에 미셸 로드리기즈한테 완전 걸크 당해가지고 제 말이 이제 뭐지? 목표가? 그분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운전은 못하는데 카 액션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큰 스크린에서 보겠다고 이렇게 타지역까지 왔네요. 저녁에 아주 제대로 즐겨봐야죠.
일단 제가 맛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메가 향이 확 나면서 중간에는 그 맥주 특유의 씁쓸한 맛에다가 조금 감귤맛도 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끝맛은 그냥 깔끔, 없음. 그리고 이 맛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터지고 넘치는 탄산까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탄산과 청량감이 넘치는 메가맛 탄산수. 솔직히 저칼로리나 뭐 대체품들이 오리지널보다 맛은 좀 덜 자극적이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 이 하이트 제로는 진짜 맥주 대체품으로는 완전 최고예요. 진짜로 지금 시간 지금 몇 시지? 지금 8시 41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시간에 이렇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늦은 밤이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자축하고 싶은데 아, 이 시간에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저도 맨날 편집이 밤 12시 넘어서 끝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맥주 한 캔 하면 너무 최고잖아. 근데 뭐 칼로리가 없으니까 진짜 부담이라고는 1도 없죠. 그냥 손이 술술 가요. 그리고 이게 알코올도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도중에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마시는 맥주가 최고잖아요. 직장인들은 출근 전에 회식이나 야근을 하는데 차를 가졌을 때, 아니면 상사한테 털릴 때 몰래 한 캔. 뭐 상사한테 털릴 때는 뭐 내가 맥주를 마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 얼굴에다가 드리블. 그리고 학생들은 과제할 때, 아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대학생들 이거 텀블러에 되게 많이 싸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만 먹고 제가 이번에 요요가 왔잖아요. 근데 그 주된 공이 아이스크림 때문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이 거의 중독됐었어서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 제품을 단칼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비슷한 대체품을 찾아요. 그러니까 고칼로리에서 저칼로리로 내려왔다가 저칼로리의 입맛이 좀 다시 길들여지면은 이제 먹는 빈도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술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가 힘드신 분들은 뭐 이런 대체품을 드시면서 식욕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은 드세요. 근데 만약에 같은 제품인데 칼로리까지 이렇게 낮은 제품이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컵을 하나 더 얼려놨지롱. 두캔 마실 줄 알았어. 오 마이. 거품 보세요. 그냥 맥주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무알코올 맥주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안 취할 거면 맥주를 왜 마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스와 다이어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취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제가 알쓰기도 한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옛날 회사가 거의 술생술사 하는 회사라서 회식 자리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 이 화이트 제로가 있었다면은 조금 술 못하는 저도 그런 분위기에 잘 스며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은 대신에 다이어트 중에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대체품을 찾아서 먹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랑하는 알스 그리고 다이어터 동지 여러분, 이번 금요일 혹은 주말 맥주가 땡기신다면 하이트 제로 어떠신가요? 가격도 진짜 저렴합니다. 저도 빨리 마저 먹으러 가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이트 제로와 함께 부담 없는 금요일 밤 즐겨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결정하는 하루 되세요. 빠잉!